네, 오늘도 김흥태 1급 종목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할 수익 저격수죠.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상승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오전장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그래서 단 한 종목, 1급 종목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가장 중요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 수급을 토대로 단 한 종목, 공략 가능한 종목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저희가 1급 종목에 편입했던 우리 그 종목들의 수익률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3월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을 실현해 가고 있는데요. 뭐 STI, YIK, TFE, 상신 EDP, 오스코텍까지 우리 수익 종목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뉴로메카인데요. 네. 뉴로메카 전략 한번 세워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 오늘 협동로봇 관련된 수혜주로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 때 아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하면 같이 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링크 제네시스가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또 그 종목만 유독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또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는 좀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링크 제네시스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 후발주로서 좀 기다리다 보면은 이 종목도 조만간에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목표가까지는 홀딩하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로봇 테마들은 당연히 좀 더 중장기적으로도 미래의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되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여유 있게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메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여유 있게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3월 첫 주부터 수익률이 사실 굉장히 좋아요. 네. 이런 수익률에 비결, 우리의 전략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익의 비결은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수익은 줄 때 좀 챙기자, 수줄챙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기다린다고 모든 게 뭐 수익이 극대화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제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지만이 또 이제 기분 좋게 또 하루를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단 4%라도 오늘 하루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떤 종목 가져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오늘 중요한 일정 함께 열어보시죠. 네,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주목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주면서 어제 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가 강하네요. 네, 오히려 오늘은 어제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 정도 눌렸다가 오늘은 또 반면에 또 6% 이상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사실 이 기사는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이 HBM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거기에 테스트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5%까지 올해 처음으로 또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외쪽으로서 삼성전자를 공급하고 있는 납품업체들도 장중에 10%에서 20%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주목하고 있다는 이슈도 있었지만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또 기사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전장산업인 이제 콘티넨탈에 대한 인수설도 네. 이번에 또 나왔기 때문에 또 호재에 또 호재를 또 더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도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1, 2% 정도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업종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네. 삼성전자향 관련주와 현 시장에서 SK하이닉스 그리고 SK하이닉스향 관련주 중에서 네. 우리가 조금 더 유망하게 담아가야 할 섹터, 그 테마들은 어느 쪽일까요? 아, 참 이게 난감한 질문인데 네. 어제도 그런 질문을 똑바로 받았어요. 삼성이냐, SK하이닉스냐라고 네. 선택한다면 저는 물론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더 치중을 더 둬도 되겠다라고 했지만 둘 다 담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HBM으로 본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가 필두로 갈 거고 CLX라든지 뭐 총괄적으로 DRAM 반도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로 보면 될 건데 뭐 관련된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어차피 대부분에 있는 기업들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양사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봐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흐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YIK, 시그네틱스, 가온칩스까지 또 오늘 일정 종목들은 삼성 관련 종목들로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유독 삼성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는데 사실 네. 어제 장에서 좀 더 급등했던 종목들을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것 측면에서 오늘 분명히 이런 종목들을 오늘 조정받을 텐데 그때를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첫 번째 YIK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이기도 한데요. YIK에 대한 2대주주가 삼성전자로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CXL 관련해서 엑시콘이 또 장중에 급등을 했잖아요. 그쵸? CXL 엑시콘이 또 7.6%에 대한 지분을 또 YIK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발 이슈로 인해서 YIK가 장중에 12%까지 장대 양봉 끝까지 말아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도 갭을 뛰어났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SK발이 좀 더 월등히 시장에 대한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네. 오늘은 좀 종목들이 눌러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도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박스권 상단 전고점을 딱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2차 상승이 나올 것이라도 보여지고요. 박스권 상단만 돌파하면은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잘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향 관련주도 특히 어제 우리 시세를 분출해줬던 이 YIK를 다시금 좀 담아갈 수 있는 그 날이다, 기회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그네틱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삼성이 품은 시그네틱스입니다. 삼성과 네. 관련돼서 공급하는 업체이기 하고요. 사실 이 패키징 전문 업체이기도 하지만은요, 이 시그네틱스가 가지고 있는 MUF 네. 기술력들을 삼성에서 이번에도 도입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겠다라는 또 의도를 밝혔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윗꼬리를 달고 전고점을 매물대를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강하게 또 돌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추세도 20일선을 지속적으로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력적이게 담아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종목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도 HBM 공정 과정에서 MUF, 이 몰디드 앤드 언더필 소재 도입 과정에서 호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시그네틱스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종목도 봐야 되겠죠? 가온칩스를 또 가지고 왔었어요. 네, 이 또 삼성 가면 가온칩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디자인 하우스를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은 가온칩스, 뭐 AD 테크놀로지, 뭐 코어 아시아 이것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칩셋 미디어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네. 역시나 대장주였던 이 가온칩스도 지금 자리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추세를 좀 박스권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제 가온칩스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네. 목표 주가가 15만 원이라고 또 추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고격이 지금 이제 10만 원대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도 뭐 훨씬 더 50%나 더 급등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 시점 구간에서 한미 반도체, HPSP, 뭐 조선 엔지니어링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삼성발 수혜주, 삼성에 대한 파운드리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충분히 디자인 하우스로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강한 흐름으로 뚫어져갈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지금은 기간 조정이니까 충분히 지금도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이 증권사에서 목표가도 50%나 이 상향 조정된 모습이고요. 이 박스권을 그려나가면서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조금씩 이 매수하고 모아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네.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다 매력적인데 YIK, 시그네틱스, 가온칩스 이 서로 다른 매력을 지금 뽐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처럼 조정받고 있는 현 시기에 한 종목만 픽해서 담아간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네. 봤을 때는 저는 YIK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급이 다르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가온칩스랑 시그네틱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다소 좀 무거운 종목은 가온칩스가 좀 가장 무겁기 때문에 네. 가온칩스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YIK를 좀 주목하는 모습이 뭐냐면은 어제 좀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을 했고 신고가 부분을 터치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가를 터치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정 장세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마 신고가 부분을 터치하면서 8,500원 이상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 YIK를 조금 더 유망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오늘 삼성향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YIK를 보자라고 픽해 주셨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시장에서 돈과 관심은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종목 함께 열어볼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삼화페인트, 수젠텍까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또 역시나 AI 랠리의 또 다른 수혜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볼게요.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네. 소형 모듈 원전이 SMR에 대한 가족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어제 빌 게이츠가 이번에 SMR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어제 장중에도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윗꼬리를 달고 양봉 전환을 좀 성공을 했어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원전 쪽들도 관심 있게 두고 봐야 되고 뭐 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우진 엔텍이라든지 보성파워텍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G2파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전력설비 관련돼서도 충분히 대장이 물론 전력설비 변압기 관련된 종목도 있겠지만 원전이 먼저 필두적으로 한 번 더 큰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래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AI 랠리 속에서 원전, 에너지가 중요한 것도 알겠고 그중에 네.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력적인 것도 알겠는데 이 회계 부정 과징금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반영이 우려가 네, 없을까요? 이미 선반영을 했다라고 봐요. 이미 네. 선반영을 하면서 조정을 크게 받아왔기 때문에 회계 장부에 대해서 그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이후부터 지금 상승 추세가 여전히 강하게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앞으로 더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의 시장에서 추세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매수 의견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은 삼화페인트인데요. 어제는 우리가 손오공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약간 너도 밤나무도 아니고 너도 2차전지?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러다가 저도 2차전지 또 리튬을 또 개발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일단 뭐 삼화페인트 잠깐 좀 보겠습니다. 삼화페인트가 뭐 페인트 업종이긴 하지만 화학물질을 만들다 보니까는 이번에 리튬 소재 개발에 대해서 연구를 착고하면서 이번에 리튬 전지에 대한 이제 전해액 개발을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이틀 연속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미 한번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자리가 조정 장세라고도 보여지겠지만은 일단 원칙적으로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 이 네. 누구 본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라고도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리튬에 대한 이제 소재를 가지고 개발해서 확고하게 신사업을 영역을 했지만 아직까지에 대한 모멘텀은 뚜렷하게 우리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지금 자리는 좀 매도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도 이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이미 한번 갭을 띄우고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거래량을 봤을 때 보면은 대부분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매수할 관점으로는 조정받았을 때 좀 매수를 해보자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유자분들은 지금 자리는 좀 매도를 하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화페인트 보유자분들은 이제 좀 수익을 실현해볼 구간이고요.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과 그 구간을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 많은 분들 시장에서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반도체에 집중할 텐데 2차전지, 리튬 관련해서 한 종목 우리가 볼만한 종목 있을까요? 리튬에서 관련돼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리튬에서도 우리 소재를 가지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리튬 포어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리튬 가격이 지금 저점이지만 가격이 상승세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종목이 더 상승세를 키워갈 거고 지난번에 제가 미래나노텍으로서 한번 수익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나노텍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까지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수젠텍 일본이 감염병 우려가 계속 좀 네. 부각되고 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생겼던 뭐 STSS 감염인가요? 네. 저는 이게 용어도 잘 헷갈리는데
제2의 코로나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 속에서 이런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갔던 모습입니다. 네, 지금도 사실, 급등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물론 안 좋은 시장의 흐름으로서 반사익을 받는 종목이고 또 어제 자리에서는 진단키트라든지 관련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졌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 증상인 자체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2의 코로나 정도에 대한 확진은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보여지고요. 이미 한번 또 치사율도 높기 때문에 또 번진 현상이 또 그만큼 또 줄어들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발성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더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물론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야지만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뭐 기대 심리로 올렸다라고 보시면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테마로 끝날 테마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도 의견 주셨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이 중에서 골라가야 할지 궁금한데요. 네.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탑픽 골라주시죠. 자, 뭐 두 종목이 매도니까는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를 저는 탑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군요. 네, 원전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AI 시장이 또 확대됨에 따라서 전력 소비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주들도 지금씩 조금씩 담아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정과 수급까지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단 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1급 종목 공개해 보시죠. 링크 제네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링크 제네시스를 가지고 왔는데 네.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오늘 장중에 20%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잘 사실 피켜주셨네요. 네, 종목을 오늘 또 바꾸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 바꾸려고 했던 종목이 텔레시스가 한번 또 날아가다 보니까 네. 이 원고를 제가 한 2시인가 3시쯤에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저는 그냥 끝까지 2차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제네시스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봇 테마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요. 아직까지 못 간 종목들 중에서 이제 삼성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제 개발 이슈 쇼시 때문에 후발주로서 아직 못 간 종목들이어서 이 종목 말고도 기존의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후발주 타자가 이제 링크 제네시스라고 올라오는 종목인데 사실 그 이슈로 제가 다음 후발 타자로 이거를 콕 집어서 하는데 바로 가버렸네요. 네, 오늘 아쉽게도 급등했습니다. 네. 그래도 더 갈 수 있다라는 네. 의견 중에서 현재가 매수 편입을 하도록 할 거고요. 2차 목표가를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1,000원까지 신고가를 넘어갈 거라고 보이니까요. 오늘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도록 해보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8,000원 갭을 메우는 자리까지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링크 제네시스 끼 있는 종목으로 정확하게 가지고 와 주신 만큼 지금도 이 끼를 부리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1급 종목까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 매니저님과 함께 공부 이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저녁 9시 30분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무료 방송에서 오늘 링크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또 같이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 내일 시장 또는 다음 주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또 강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섹터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 네이땡 녹색밴드에서 김응태라고 검색하시면은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중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종목들 리뷰라든지 시장에 대한 가벼운 설명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일정과 수급을 버무린 1급 종목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1급 종목 가지고 돌아올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